제가 렘미가 제가 뭐 할게요 이런 뜻이야. 제가 소개할게요 내 친구 존을. 그는 우리 나의 학교에서 가장 멋진 학생입니다.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여요. 더 나이시스트. 가장 멋진 학생입니다. 더 최상급 인 단수명사 어부 복수명사 배웠죠? 그는 항상 교실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그의 학급 친구를 그리고 선생님을. 모든 사람은 존을 좋아합니다. 원래 대의지가 있단데 의문문이니까 있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존보다 더 착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이스가 멋진 착한이죠. 이하를 붙여가지고 더 멋진, 존보다 더 멋진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해하세요? A는 B보다 더 재미있다. famous, 이음절, OUS로 끝나는 거 뭐로 붙이죠? 사음절, 뭐로 붙이죠? useful, 이음절인데 FUL로 끝나는 거 뭐로 붙입니다. 분사, 뭐로 붙입니다. 근데 funny는 Y를 뭐로 붙이고, I로 붙이고, ER 붙이죠. 2번만 ER을 붙입니다. 헷갈리면 앞에 다시 돌아가서 책을 봐야겠죠. 수민은 민수만큼 영어를 잘 구사한다. 뭐뭐만큼 동등 비교죠. 수민은 말합니다. 영어를 어떻게 말할까요? 잘 말하겠죠. 잘이 영어로 뭐야? well이죠. 잘 말한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이 부사를 원급이라고 합니다. 원급 가지고 하는 비교를 동등 비교라고 하죠. 부사를 뭐라고, 형사 부사를 뭐라고 그래? 원급. as 원급, as죠. 수민은 민수만큼 잘 영어를 말한다. 그는 가장 유명한 음악가들 중한 명이다. 가장 멍멍 것 중에 하나, 영어로 뭐라고 하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멍멍 것 중에 하나. 그는 one of the 최상급 famous는 most를 붙이죠. most famous 복수명사 musician이 아니라 musicians죠. musicians. one of the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명사. 최상급 복수명사입니다. 어색한 거. 고양이와 개는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다. 세계에서. 맞죠? 더 최상급. popular는 서문절이죠. popular. 서문절은 most를 가지고 최상급만 됩니다. 조지 마세요. 고양이는 더 조용하다. 개보다. 고양이는 안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개는 밖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 조지 마! 하지만 개는 더 용감하다. ER을 붙여서 비교급만 되죠. 고양이보다 더 용감하다. 개는 보호한다. 집을, 가족을. 개가 곰만큼 크지 않다. 일단 개가 곰만큼 크다가 영어로 뭐야? dog. 아. big. 개가 크다죠. as bears. 하면 뭐만큼 큽니까? 곰만큼 큰 거죠. 근데 곰만큼 크지 않다. 동등 비교의 부정은 앞에다가 나서 붙입니다. 다음이요. 그녀는 할머니만큼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드는 영어로 뭐야? 올드죠. 근데 이걸 가지고 동등 비교. as old as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일찍 일어난다. early. 일찍 일어난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1번은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 누가 나이가 들어서 그녀가 주어품이니까 보호입니다. 보호는 형사예요. 형사가 원급이고 지금은 일찍 일어난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예요. 부사가 원급이에요. As early as you. 나는 너만큼 일찍 일어난다. 코끼리는 가장 무거운 동물 중 하나다. 세계에서. One of the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명사라고 했죠. 가장 못먼 것 중에 하나가 역으로 보여. One of the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리고 in the world죠. 인 단수 명사, in the world, 세계에서 두 가지가 틀렸죠.
그녀는 큰 집보다 작은 집을 더 좋아한다. 그녀는 좋아한다. 작은 집을. 작은 집이 영어로 뭐야? Small houses. 복수를 썼네요. 뭐보다? 더 좋아한다. Better than big houses. 다음. 테니스 하는 건더 쉽다. 피아노 연주하는 것보다. 그러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테니스 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죠. More difficult than playing tennis.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지 않은가? 그녀는 그녀 학급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생이다. Beautiful은 most를 붙이죠. 어린 남동생이 그의 친구들 중에 가장 작다. 더 최상급 어부 복수 명사 맞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 중에,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1번이 틀렸죠? 1번이. 세호는 나의 학급에서 가장 훌륭한 가수이다. 이건 구세 최상급이죠. 엔타르티카, 남극입니다. 남극이 가장 추운 장소다, 지구상에서. 1번이 아무튼 틀렸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이 쇠고기가 가장 비싸고요. 치즈가 가장 쌉니다. 치즈버거가 슈림프 버거보다 더 싸다. 맞죠? 아무튼 왜 치즈버거가 가장 싸니까 3.99. 치킨버거가 더 비싸다. 슈림프 버거보다. 치킨버거가 슈림프 버거보다 더 비싸다. 맞죠? 비프 버거, 소고기 버거가 모든 것 중에 가장 비싸다, 맞죠? 비프가 6.5달러잖아. 스림프 버거가 가장 싸다? 아까 가장 싼거 뭐였죠? 치즈 버거였죠? 이해가요? 스림프 버거는 소고기보다 덜 비싸다. 레스 원급 된덜 몸한 열등 비교입니다. 부모보다 덜 뭐뭐한 지연이는 13번 유리보다 지연이가 유리보다 키가 더 크죠? 톨러죠, 톨러. 158, 170. 상민이는 지연이보다 상민이가 지연이보다 더 어리다. 연거죠, 연거. 16살, 15살이니까. 유리가 3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 더를 붙인 다음에 최상급 올드리스트죠.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이죠, 일반적으로. 상민이면 3명 중에 흥민이가 가장 먹었죠. 헤비스트죠. Y를 I를 고치고 EST입니다. 가장 무겁다. 이해하십니까?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비교급엔 비교급이 뭐야? 점점 더, 더욱더죠. 비교급엔 비교급.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축구는 가장 적은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이게 리얼이에요. 이제 최상급이죠. 가장 적은 인기 있는. 학생 사이에서. 농구죠, 농구.
농구가 이제 가장 적기 인기 있죠. 농구는 야구보다 더 인기 있다. 아니죠. 축구는 레스 언급된 덜 본만. 축구는 농구보다 덜 인기 있다. 아니죠. 야구가 축구만큼 인기 있다. 아니죠. 농구가 축구보다 덜 인기 있다. 레스 언급된 덜 본만이야. 맞죠? 레스 언급된이 뭐라고요? 열등 비교. 투자는 제니보다 훨씬 더 크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건 머치라든가 스틸이라든가 얼라시죠? 이거 아니죠? 한국은 더 강한 국가가 될수 있다. 이건 다크 앤 다커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다크 앤 다커. 책은 저것보다 더 무겁다. 비교급 앞에는 덜안 붙이지. 최상급 앞에 붙이는 거죠. 치타는 훨씬 더 빠르다. 이건 비교급 강조죠. 2번하고 5번이 맞네요. 당신은 수학에서 가장 훌륭하다. 가장 훌륭하다는 그냥 베스트죠. 9세 최상급은 베스트입니다. 그것은 가장 재미있는 활동 중 하나다.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 명사니까 activities. 복수를 바꿔야겠죠.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 명사. 샘은 3명 중에 가장 강하다. 맞고요. 이 시험은 나의 삶중 가장 어렵다. Most를 붙여도 최상급 만들죠. Most difficult. 가장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것. 3번 틀렸네요. 3번의 최상급은 이제 EST가 이미 있죠. 스트롱이스트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케잇은 지브라보다 더 똑똑하다. 지브라가 아니라 리사보다 더 똑똑하다. 스마트죠. 근데 이 얼라스 붙으면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똑똑하다. 케잇은 우리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최상급이 필요하죠. 가장 똑똑한 학생. 더 최상급 인 단수명사. 어부 복수명사가 기본형이죠. 당신의 가방 안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싼 것. What's the most expensive thing in your bag?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무엇입니까? What's the largest? 가장 강한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더 최상급. Most delicious. 3음절이잖아요. Delicious. 이 매장에서 가장 싼 것은 무엇입니까? What's the, 우리 chief인데 값이 싸니 EST 붙여야죠. Cheapest. 안녕하세요. 어느 색을 너는 더 좋아하니? 핑크 또는 블루? 나는 핑크를 더 좋아합니다. 핑크가 블루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되고요. 2번 안 되죠. 블루가 핑크보다 더 진한 색이 안 되고요. 그냥 짧게 파란색이요. 되죠. 나는 핑크보다 블루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나는 핑크를 더 좋아합니다. 했는데 2번만 안 됩니다. 다음. 마이크는 일찍,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비교급 플러스 때 맞죠? 아빠는 자러 간다. 나보다 더 나중에. 더 나중에가 이건 후자고 레이터죠. 레이터. 나중에는. 뉴욕은 서울보다 더 크다. 비거 맞고요. 나는 축구보다 농구를 더 잘한다. 외래 비교급이고요. 미나는 그녀의 동생보다 더 빨리 읽는다. 나는 볼 거야 가장 흥미로운 영화를 모든
용암 중에 어부가 빠진 것 같아요.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재밌는 것을 볼 거야, 이런 얘기야. 여기 무비에 이거 또두 번씩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무비가 있기 때문에. 대구는 서울보다 더 덥다. 하루죠, 하루. 너의 다리는 내 것보다 더 길다. 내 것만큼 길다. 말 되는데? 너의 다리는 나의 것, 마인이 뭐야? 나의 것만큼 길다. 말 되고요. 잭은 가장 재밌는 친구. 원 오브 더 최상급이죠. 퍼니스트죠, 퍼니스트. EST 붙여야 됩니다. 가장 재밌는 친구 중에 하나다. 누가 더잘 놀이하냐? 너보다, 너의 가족 중에. Who sings better? 누가 더잘 놀이하냐? 너보다, 너의 가족 중에. 뭐죠? 너의 다리는, 아니, 3번 맞는데? 너의 다리는 내 것만큼 길다. 동등비인데? 너의 다리는 내 것만큼 길다. 그럼 5번이 틀려야 되잖아. 누가 더잘 놀이하냐? 너보다. 너의 가족에서. 그냥. 가장 최상급만 잘해야 돼요? 너의 가족에게서. 누가 가장 노래 잘하냐? 이렇게 해야 되나? 너의 가족 중에서 너보다 누가 더잘 노래하냐? 23번 이따 하겠습니다. 잘 봤어요. 예지가 없네요. 너의 다리는 내 것만큼 길다. 애지원급 해준대. 예지가 있어 보였고. 다음이요. 미스터 한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분이 붙으면 비교과 황조죠. 훨씬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고.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는 그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다. 제니는 그녀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내 차는 얘는 아니죠. 얘는 비교과 황조할 수 없죠. 그분은 너의 형것보다 나는 나의 형것보다 더 크다. 나의 차는 참. 세나가 일어난다. 유미보다 더 일찍. 맞죠? 세나가 유미보다 더 많이 잔다. 아씨, 계산하라고? 8시간 30분 자고. 이게 뭐야, 8시간 자는? 세나, 맞죠? 세나가 자라간다. 더 일찍. 유미보다. 몇 시에 자라가는 거요? 9시였으니까 세네가 더 일찍 자라가는 거 맞네요. 유미는 더 오래 잔다, 세네보다. 아니잖아. 30분 더 자잖아요. 8시 반 자니까, 세네가. 8시간 반 자니까. 유미는 더 늦게 자라간다, 세네보다. 맞죠? 이해가? 씨는 A보다 더 비싸다. 아니네요. C가 A보다 더 비싸다. 아니죠. B의 용량, 커패서리는 용량이 아닙니다. B의 용량이 A만큼 크다. B의 용량이 A만큼 크다? 더 작죠? B는 3개 중에 가장 비싸다. B가 3개 중에 가장 비싸다. 아니죠. A가 제일 비싸죠? C의 용량이 B보다 더 크다. C의 용량이 B보다 더 크죠? 맞죠? A는 B만큼 비싸다. 아닙니다. 다음, 어퍼스 한 표현이 틀린 것끼리 모두 고르시오. 그 빌딩은 도시에서 다른 것만큼 크다. 동등비교죠?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한국은 미시시피보다 더 길지 않다. 한강은 미시시피 강보다 더 길지 않다. 여기 어울려죠, 어울려. 나는 아빠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 식당은 가장 싼 스테이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원어브도 최상급 복수 명사죠. 스테이크. 그 식당은 가장 싼 스테이크 셀수 있나요? 스테이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크는 어차피 셀 수가 없고요. 여기서 원어브도 최상급이 잘못됐네요. EST 붙여야죠. 가장 싼 스테이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원어브도 최상급 복수 명사인데 스테이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S 안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최상급이 잘못됐고요. 나는 쇼핑몰에 갔어. 오늘 오후 부모님과 함께 2층에서 나는 가게에 들어갔고 가장 예쁜 스티커를 봤어. EST 붙여야죠. 프리티스트. 가장 예쁜 스커트를 봤어. 전체몰에서 가장 예쁜 스커트를 봤어. 나는 그것을 사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 많은 다른 더 예쁜 스티커가 집에 있지 않니? 많은 다른 더 예쁜 스커트가 집에 있지 않니? 나는 말했어. 엄마, 그거 세일 중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싸요. 이거 페리가 아니라 멋지 이분 이런 거 써야죠. 훨씬 더 싸요. 다른 스커트보다. 두 개죠. 의미가 다른 거. 나는 형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 나는 남동생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 남동생은 나보다 더 나이 들지 않았다. 맞죠? 기린이 말보다 더 크다. 말은 기린만큼 크지는 않다. 동등비교 부정이고요. 미국은 러시아보다 작다.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크다. 내 부채가 더 시원한 공기를 만든다. 너의 것보다. 너의 부채는 덜 시원한 공기를 만든다. 레스가 덜이죠. 나의 방은 너의 방보다 더 깨끗하지 않다. 네 방이 더 깨끗하다는 거잖아. 너의 방은 내 방만큼 깨끗하다. 5번이 틀렸죠. 난 생각한다. 수지가 한국에서 가장 예쁜 가수라고. 맞죠? 그들은 가장 훌륭한 팀중 하나다. 원어브도 최상급 무슨 명사로 해서 복수 명사니까 S가 있어야죠. 그 의자는 가장 편안하다. 더 편안한 거죠? 이 의자보다 더 편하다. 두 개를 비교할 땐 비교급입니다. More comfortable이죠. 그의 점수는 그의 친구들 것 중, 이게 뭐, apostrophe s가 뭐뭐 이잖아. 뭐뭐의 것. 이건 소유대명사 말이야. 소유대명사예요. 누구누구의 것. 친구들의 것 중에, 어부가 들어가야죠. 가장 높다. 뭐뭐 중에. 내 머리는 네 거보다 더 길다. 내 머리는 너보답니까? 너의 머리입니까? 두 개를 해야 돼. 너보다 아니라 your hair. 너의 머리라고 하든지 너의 것, yours. 너의 것보다 이렇게 해야겠죠.